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아이들의 겨울방학이 시작됐습니다. 겨울방학을 재미있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고민하는 학부모와 아이들 많을 텐데요. 캠프도 즐기면서 아이들에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회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파주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달리는 버스 9714번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여성 버스 기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들어봅니다. 2부에는 대입 상담 코너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이 2015년 대입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2015년 대입 전략 중에서 오늘은 학생부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입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771-9-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있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요. 학교 수업 때문에 참가할 수 없었던 재미있는 캠프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아이들이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캠프도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에코리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인데요. 글로벌 에코리더를 통해서 청소년 환경교육을 이끌고 있는 환경단체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네. 청소년들 사이에 글로벌 에코리더가 관심이 높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 네, 글로벌 에코리더는 그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을 환경 리더로 만드는 에코맘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네. 처음엔 초등학생들로만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이제 중학생 에코리더도 생기고 이제 고등학생까지 생겼어요. 네. 특히 대학생 멘토들이 함께하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환경교육, 뭐 환경캠프 등은 한 번 신청해서 참여하고 끝나면 그만둔 경우가 많은데 글로벌 에코리더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교육이라는 게 아이들의 철학을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철학이나 가치관이 한 번 참여 형성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교육받으면 그냥 한 번의 재미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은 1년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 긴데도 불구하고 한번 참여하면 매년 또 참여하려고 하고요. 굉장히 인기 높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학 기간뿐만 아니고 1년간 진행한다 그러면은 방학 기간 외에도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스스로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대학생 멘토 언니 오빠들과 함께하는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뭐 예를 들면은 4월 달은 지구의 날이 있는데 이때는 워싱턴 DC에 그 얼스테인 네트워크라는 본부가 있어요. 네. 그래서 192개국의 나라들과 함께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6월에 환경의 날에는 환경 골든벨을 매년 개최하기도 하고 네. 또 방학 때는 캠프를 가기도 하고요. 또 가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꾸미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그런 에코맘 장터가 열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올여름에는 지금 유엔과 함께한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재미있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다채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네, 다 참여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방학 때도 캠프를 했었고 또 이번 겨울방학 때 또 어떤 캠프를 하는지 궁금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 여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충주에서 세계 조정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그 조직위하고 함께 에코맘 조정 캠프가 진행이 됐고요. 네. 개막식 때 반기문 총장님도 오셔서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는 이 조정이라는 게 에코 스포츠거든요. 정말 네. 친환경 속에서 이루어져 있을 그런 스포츠였고 거기에서 환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또 조정도 배워보는 그런 캠프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올해는 올 겨울에는 지금 국립생태원 요즘 최재천 우리 교수님께서 초대 원장으로 가시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인데 네. 이곳에서 빌려 쓰는 지구를 위한 캠프를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이런 거를 초점으로 둔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국립생태원 안에서 캠프를 합니까? 네. 국립생태원이 어디 있죠? 국립생태원이 그 네. 세종시 가는 길에 갑자기 예, 명칭이 예. 예, 예. 그 어떤 그러면은 빌려 쓰는 지구를 위한 캠프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구라는 거에 살고 있으면서 저희가 마음껏 모든 자원들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다 빌려 쓰고 있는 건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습관들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예. 아 죄송합니다. 국립생태원 서천에 있습니다. 아 충남 서천이요? 예, 충남 서천에 있고요. 예. 그래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그런 좋은 에코라이프 습관들을 아이들과 예. 함께 고민하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들을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께서 글로벌 에코리더 프로그램에 참여를 아이를 시키고 싶으신다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마침 글로벌 에코리더 이제 모집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에코맘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모집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캠프에 대한 공지도 네, 이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예, 네. 경쟁률이 높은가요? 네, 높습니다. 몇 대 정도 돼요? 저희가 보통은 글로벌 에코리더가 한 학교에 한 10명씩 해서 네. 저희가 한 사실 많게는 한 200여 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별 막 몇백 명 신청하셔가지고 추첨해서 들어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올해는 아예 학교 안에 동아리 형태로, 그러니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처럼 네. 중고등학교는 동아리 형태로 진행을 해서 학교별 신청을 좀 받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하고 일부 또 학교별 신청이 어려운 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개별 신청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좀 빨리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환경교육을 줄곧 강조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른들보다는 청소년 교육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왜 중요한지. 아, 네. 사실 지금 요즘 뭐 기상이변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그 북미 뉴욕은 마이너스 50도이고 그리고 남미 아르헨티나는 플러스 50도로 지금 한쪽은 얼어 죽고 있고 한쪽은 쪄 죽는 그런 기상이변이 생기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급기야 이제 영하 70도로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어붙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네. 이런 게 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많이 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우리들이 쓴 에너지나 많은 자원, 배출하는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 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은 바뀌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린 이미 너무나 편리하게 살고 있고 따뜻하게 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의 환경에 대한 철학과 이런 에코라이프 습관이 있지 않고서는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정말 환경에 대한 철학을 바꾸고 스스로가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환경운동연합을 이끌던 최열 회장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네. 그 일회용을 안 쓰기 위해서 쇠젓가락을 갖고 다니셨거든요. 아, 네. 그 일회용을 안 쓴다고. 네. 우리 하 회장님께서는 특별히 실천하고 있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은요. 저희가 모든 저희 뭐 모임이나 만남에서는 컵이나 네. 손수건, 네. 젓가락 이런 거 가지고 다닙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요즘 뭐 손을 하루에 여러 번 씻잖아요. 네. 근데 종이 타월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네. 손수건만 가지고 다녀도 그 많은 나무로 인해서 만들어야 되는 종이를 다 아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습관화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의 하지원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아!
파주 오시면 일단 뭐 헤이리 하고 출판단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파주로 구경 오세요. 아, 공기 진짜 좋아요. 공기가. 여기 와서 저 기관지병 있는데 다 고쳤어요.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기관지병 걸려서 한 약 먹어야 됐는데 여기 와서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깨끗하게 잊어야지 짓부린 얼굴 주름살 펴고 크게 한번 웃어보자. 네, 귀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어떤 사람들 만나봤는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주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파주시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파주시 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글쎄요, 출판단지 있고 네. 헤이리 마을 있고. 네. 저도 파주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단지도 있고요. 또 헤이리도 있고요. 네. 또 축제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헤이리 네. 같은 곳에서는 판 페스티벌도 열리고요. 또 장단콩 축제도 유명하고요. 또 네. 요즘에는 뭐 송어축제도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파주에 갈 때면은 이렇게 뭐 멀리 간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나들이 가는 기분이다, 여행 가는 기분이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파주를 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참 여행하는 기분으로 파주시에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버스가 바로 파주 가는 버스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는 곳은 축제 현장은 아니고요. 네. 이름이 너무 예쁜 파주시 다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종점 이름이 다율리 종점이에요. 네.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다율리가 지금은 다율동이 됐는데 여전히 정류장 명은 다율리 종점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파주 시내를 다니는 버스들도 여기가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파주와 고향 일산을 통과해서 서울로 나오는 버스들이 대부분 여기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저는 다율동에서 9714번 버스를 탔는데요.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 빨간색 광역버스기도 하고요. 또 오늘 기사님도 아주 특별하십니다. 다율리 이름처럼 예쁜 우리 기사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성교통의 9714번 이보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자들은 버스 운전하는 걸 좋아가지고 나도 이게 버스 운전이 좋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작했어요. 아니 마을버스 여자가 딱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건 저거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버스 면허는 2004년도에 따가지고 200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승객들이 타시면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여자분이 이렇게 큰 차를 모시면 힘들겠어요. 어떻게 큰 차를 하시냐고 그러세요. 운전 잘하시래요. 차분하게 그런 소리 들을 때 나도 좀 으쓱해요. 아니 보통 남자들은 대담하게 하고 여자들은 조금 소심하다고 하는데 차분히 하니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네, 여성 기사분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름도 고우시죠. 이고은 기사님이신데요. 또 실제로 만나보면 얼굴도 굉장히 고우세요. 그런데 이 큰 버스를 또 그냥 시내버스도 아니고 빨간색 광역버스를 멋있게 몰고 다니셨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버스 운전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동네에서 여성 기사님이 마을버스 모는 거를 딱 보시고 아, 내가 할 일은 저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하셨대요. 네. 처음에는 파주 시내에 있는 마을버스 운전하시다가 2007년부터 이렇게 빨간색 광역버스를 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고은 기사분 외에도 신성운수에는 여성 기사분들이 많다고요? 예. 이고은 기사님이 아주 특별한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네. 이 신성운수에 총 기사님이 900분 정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여성 기사님이 70에서 80분 정도 되신다고 해요. 네. 많은 편이죠. 네. 이렇게 처음에 이고은 기사님이 입사했을 때만 해도 3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아지셨다고 합니다. 제가요, 이제 자주 타고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기사님도 여성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여성 기사님을 뵙는 게 이렇게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네. 아마 9714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승객들도 여성 기사님을 이렇게 10분의 1 정도는 내가 10번 버스를 탈 때마다 한 번 정도씩은 뵙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낯설어하지는 않으신 것 같았는데요. 우리 기사님 모든 승객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 엄마 같은 안정감이 있어요. 엄마가 잘 보호해줘서 무사히 안전히 회사까지 가고 또 집까지 들어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굉장히 포근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성 기사님들 그냥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뭐 물어봤을 때 좀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남자 기사님들보다는 좀 더 유연하신 것 같아요. 그냥 좀 딱딱하지도 않고 그 점이 좀 좋아요, 전. 여성이라고 큰 버스 운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큰 버스를 몰고 다니시는 여성 기사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저는 차 몰 때도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모는 성격인데 물론 기사님 무척 조심하시면서도 참 터프한 느낌도 들고요. 확실히 좀 남자 기사분과는 다른 더 멋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9714번 버스 파주에서 서울 가는 가장 빠른 버스라면서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파주에서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버스들 중에는 이 버스가 가장 빠르다고 해요. 네. 물론 M버스가 있는데 M버스는 특별한 경우니까 제외하고요. 네. 빨간색 광역버스 중에서 가장 빠른 버스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오는 노선에서 그 길에서 모든 정거장에 서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고향이나 파주와 서울을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이 많거든요. 이쪽 서울역 부근에서도 보면 이렇게 100단위로 딱딱 떨어지는 버스들, 주로 그런 버스들이 많은데 그 버스들보다도 9714번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 9714번이 서는 버스 정류장으로 나와서 다시 이 버스를 갈아타고 서울로 나오시는 파주 시민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승객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서울역 가요. 저 부산에 가려고요. 이 버스 자주 이용하세요? 네, 많이 이용해요. 일단 편하고요. 서울역으로 바로 가는 거는 빨리 가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다 이걸 많이 타요. 근데 시간 단축되니까요. 좋아요. 이 버스 자주 타세요? 그죠. 아무래도 이 버스가 가장 빠르게 가니까 뭐 다른 버스는 좀 빙빙 돌아서 1시간 정도 걸린다면 9714는 한 20분? 30분이면 가니까 훨씬 낫죠. 제가 파주에 오래 살다 보니까 시골이라서 그런지 버스가 전반적으로 밤에 일찍 끊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회사 일이 늦어지면 들어가기 되게 힘든데 9714번 이 버스는 늦게까지 있어서 조금 일이 늦어져도 정말 마음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빨리 다니기도 하지만 가장 늦게까지도 다니는 모양이죠? 예, 파주 시민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버스가 이 9714번 버스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파주시가 워낙 넓기도 하고요, 게다가 안개가 자주 끼는 구역입니다. 예. 또 눈이 오면 또 서울에서 가장 눈이 많이, 경기권에서는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례로 한 번 눈이 오면은 눈의 양도 많지만 아무래도 경기권이 또 서울보다는 제설 작업이 확실히 느려서요, 예. 이제 서울로 나오는 발이 묶여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또 차가 막히면은 이제 영등포나 당산역 쪽에서 파주로 들어가는 버스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 자유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버스가 파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워낙에 막혀버리면요. 네. 그러면 이제 차고지에서 차가 부족해버리는 현상도 생기니까 거기서 출발할 수가 없는 경우도 또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래저래 뭐 시민들 발이 묶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승객들의 발이 되어주시는 기사님 참 중요한 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 이곤 기사님 워낙에 악기상에서도 베테랑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 악기상에서 어떻게 운전하면 좋을지 여쭤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개도 여기에는 안개도 많이 끼고 눈도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러운데 그럴 때는 뭐 최선을 다해서 조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눈 많이 올 때는 저도 처음에는 막 겁나하고 무서워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앞차하고 간격을 좀 멀리하고 최대한 천천히 다니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오늘은 9714번 버스를 운전하시는 이고은 기사님과 승객들 만나봤습니다. 박서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피자 핫.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 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아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뜯어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장창곡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 수능 전 마지막 겨울방학 보내고 있는데요. 학교 또 학원에서 바쁘게 보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대입은 어떤 전략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은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밖에 대입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뭐든 상담해드립니다. 02-771-9-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집에 불을 지른 70대 노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랫집에 불을 질러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임모 씨에게 언신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다가구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아랫집에 들어가 도끼를 휘두른 뒤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20대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한 분쟁 때문에 도끼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불을 질러 무고한 두 명의 생명을 빼앗은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종로 5가 대로변에서 51살 김모 씨가 택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머리와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마천동에 있는 4층짜리 건물 지하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던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노래방 벽과 천장 일부 같아 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환기구에 떨어진 담배꽁초 불씨가 단열재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대다수의 고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예비 고3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받거나 또는 학원에서 열심히 수험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2015년에는 어떤 전략으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오늘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장창곡 선생님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창곡입니다. 네,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또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좀 다른 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박근혜 정부의 대입 정책의 기본 방향이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로 정시는 네. 수능이라는 거 아시죠? 네. 이러한 기본 방향에 따라서 수시 모집 중에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학생부에는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이라고 하죠. 그 네. 교과 성적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과 성적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 전형 명칭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다고 네. 보시면 맞고요. 네. 그리고 작년까지 진행됐던 입학사정관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즉 네.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입학사정관 전형은 그러면 없어졌다고 네. 봐야 되나요, 일단은? 아닙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학생부 네. 종합 전형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죠. 명칭이 바뀌었다는 네, 네.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만 토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겠죠? 아,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말 그대로 이제 종합이기 때문에요. 앞서 네.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작년까지 진행된 입학사정관 전형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수험생이 제출한 각종 서류를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일정 인원을 1단계 선발한 다음에 네. 또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네. 학생이 제출한 서류 속에는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네. 또 대학에 따라서는 자기소개서를 받거나 교사 추천서, 의견서 예. 또 기타 수험생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서 그러한 서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서류를 평가할 때 입학사정관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진행된 입학사정관 전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학생부뿐만 아니라 학생이 제출한 다양한 서류를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맞습니다.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면접을 또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르겠군요. 네, 다릅니다. 네. 그 학생부 교과 전형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리더십 경력이라든가 동아리활동 수상실적 뭐 이런 그 학생부에 나와 있는 비교과 네. 활동에 대한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내신 성적만 반영해서 학생을 선발한다. 네. 물론 이제 대학에 따라서는 면접을 진행하는 그 대학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학생부에 나와 있는 것은 교과 성적만을 반영한다. 반면에 네. 이제 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은 기본이고 예. 다른 출결이나 비교과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시험을 잘 보면. 네, 맞습니다. 내신 성적이 좋으면. 예, 예. 네네. 그렇다면 올해 2015학년도 네.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느 정도 학생을 뽑게 되나요? 네, 올해는 상당히 좀 늘어났다. 네. 학생부 중심 전형,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예.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데요. 예. 올해 시행되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 위주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전체가 64.2%인데 그중에 54%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따지면 85% 정도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라고. 네,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뽑는 거죠. 예. 작년에 그 저희가 수시 모집에서 66.2%에서 작년에 43% 그러니까 이걸 비율로 예. 따지면 한 65% 정도 됐었습니다. 학생부 예. 위주 전형이. 근데 올해는 85%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많이 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작년에 이제 선발 인원이 11만 6,110명.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4만 5,576명 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고요. 예.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보면 작년에는 약 4만 6,900명 정도 됐는데 예. 올해는 약 6만 명이죠. 5만 9,284명. 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렇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학생부 교과 또 종합 전형이 다 이렇게 작년보다 늘어났다면은 네. 수험생들도 역시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부가 기본적으로 학생부 반영을 많이 해서 학생을 선발해라 이런 그 정책 방향이 아마도 각 대학들 입학처에서 각 대학들이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네. 뭐 다소 내신 성적이 유리한 학생들이 이제 그 판단되는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네. 따라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 잘 관리해서 예.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자신의 진로 목표가 뚜렷해서 그 방향에 맞게 여러 비교과 활동을 성실하게 해온 학생 예. 이런 학생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그동안의 활동들을 좀 정리해보고 예.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보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까요? 아,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년 3학기 1학기 내신 성적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예.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 관리를 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정도면 되지만 예.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입학사정관 전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예. 학생이 제출한 여러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 거거든요. 예. 따라서 자신의 비교과 활동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이번 겨울방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과에 자기가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번 겨울방학 때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입학사정관 전형이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전공 적합성이기 네. 때문에 그 전공 적합성에 맞게 자신의 활동들이 잘 정리되어야 합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봉사활동이 좀 부족하진 않은지 예. 또는 지원하는 전공 관련해서 읽은 책들이 어떤 것인지 네. 또 부족하지는 않은지 또 자기소개서에 포함할 여러 고등학교 활동 실적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지 또는 어떤 내용을 좀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준비한다면 이번 겨울방학이 좀 잘 보낸 예. 겨울방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그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전공 적합성은 말 그대로 전공에 적합한 학생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지원하는 학과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정도를 전공 적합성이라고 말합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어 관련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학교에 중국어 관련 그 동아리가 개설돼 있다면 예. 아마도 그 학생은 그 곳에 가입해서 활동했을 것이고요. 예. 또 중국 관련 영화나 책을 많이 읽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독서활동란에 아마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예. 또 학교에서 시행한 뭐 중국어 경시대회나 말하기 대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대회에 출전해서 또 상을 받거나 출전했다는 어떤 기록이 있을 것이고 예. 또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또는 중국 대사관 등에 대해서 어떤 체험활동도 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뭐 어떤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학과 관련돼서 자신의 어떤 활동 실적이 뚜렷한 학생이 바로 전공 적합성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예. 이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을 네네. 쭉 듣고 보니까 고3 학생들이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자기가 전공을 뭘 해야 될지를 일찍 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일 때는 전공 적합성을 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올 겨울방학 때 어떤 전공으로 지원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지만 전공이 좀 모호하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예. 수능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시험을 통해서 정시모집으로 간다든지 예. 아니면 수시모집에 논술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방향이 맞을 겁니다. 그 학교에 네. 계시면서 쭉 보시면은 네네. 전공을 일찍 정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언제쯤 그걸 결정하게 되나요? 전공을 일찍 결정하는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부터 벌써 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뭐 간호사가 네.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그렇게 결정을 못하고 그렇죠. 우왕좌왕하죠. 대부분이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비 네. 고3 수험생들이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겨울방학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 올해 9월 달에 시작되는 수시모집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 미리 고민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학생부 위주 전형인 교과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예. 또 내신 성적이 좀 나쁘지만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좋았다 이런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대학들이 실시하는 논술고사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내신 성적도 다소 좋지 않고 수능 모의고사도 그리 높지 않다면 적성고사라고 하는 그 대학별 고사가 있는데요. 네.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고 이렇게 수시모집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이제 수시모집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수능 성적 중심의 정시모집에 대한 대비는 뭐 당연히 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네. 따라서 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수능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동시에
올해 9월에 진행될 수시 모집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지 미리 생각하고 예. 그것을 조금씩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예비 고3 수험생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장창국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2015년 수시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잠시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본 인기 뮤지컬이 시즌3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뮤지컬 구름빵 시즌3가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무대에 오르는데요. 조크박스 플라잉 어드벤처라는 부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번에는 하늘을 나는 플라잉 액션 장면이 한층 강화됐다고 합니다.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은 동화 작가 백희나의 동명동화가 원작으로 지난 2009년 초연을 시작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주인공 홍비와 홍신한배는 나뭇가지에 걸린 조각구름을 엄마에게 가져다 줍니다. 엄마는 그 구름을 반죽해 빵을 만들고 홍비와 홍신은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아빠에게 구름빵을 가져다 주기로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되는데요. 어린이 율동 뮤지컬 호비쇼 등을 통해 이름을 알린 이서구와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에서 반다리 역을 맡은 최인경 등 기존 버전보다 인지도 높은 배우들이 총 출동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구름빵 이야기. 뭉게 뭉게 상상력도 키워질 것 같죠?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예비 고3 겨울방학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서 학생부 전형 대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장창국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2015 수시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YTN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죠. 9937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경영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신 성적이 2등급 초반대로 학교에서 받은 상도 20개 정도 되고 봉사활동도 지금까지 150시간 정도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해도 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겨울방학 때 써둬야 한다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네. 해왔어요. 먼저 이 학생 경우에는 입학사정관 전형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 학생은 내신 성적이 2등급대라면 예. 충분히 입학사정관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을 해볼 만한 성적이고요. 예. 또 수상 경력도 현재 20개 정도라고 한다면 고3 3학 1학기까지 하면 또 몇 개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으니까 예. 역시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한 학생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네. 또 그리고 경영학과로 진학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학생은 여러 가지 예.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 또 질문이 그 자기소개서를 네. 겨울방학 때 써야 된다는데 꼭 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내는 게 9월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원서 접수 한 다음에 내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학생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겠죠. 네. 그러니까는 자기소개서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각 항목마다 채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네. 또 어느 정도 써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9월 달에 원서를 쓰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네. 이 학생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받은 상이 한 20개 정도 네네. 된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자기 전공과 관련된 상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유리한데 꼭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학교에서 경영학과 관련된 수상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렇죠. 대답을 못 하거든요. 애매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상을 많이 받았다. 그만큼 네.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한 학생이죠. 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사정관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수상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으면 네. 아, 적극적인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죠. 학교 내에서 받은 네. 상 외에 네네. 외부에서 상을 받으면 더 부가점이 올라가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외부에서 상 뭐 그렇지 않다고 표현하는 건 좀 역시 적절하지 않는데 큰 차이는 없다. 네, 큰 차이는 없지만 아. 그래도 이제 그 외부에서 받은 상이 혹시 있다면 네. 자기소개서에 네. 그런 상에 대한 내용. 어떻게 받게 됐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된다면 예. 뭐 생계비에는 외부상이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가 전공석학생이 뛰어나다고 이제 수험생이 표현하려고 하는데 생계비에는 없기 때문에 예. 놓칠 수 있으니까 그런 아.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네. 3628번 들어왔는데요. 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한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데 네.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네. 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네. 공부보다도 아마 그 딴 네네. 활동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바쁜 모양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더 치중해야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유리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기본 네. 중에 기본은 내신 성적 관리다. 네. 내신 성적을 관리하지 않고 스펙만 쌓는 다시 말해 외부 활동이나 또는 학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합격한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의 기본인 내신 성적 관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예. 많은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즉 입학사정관 전형은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학업 능력이거든요. 예. 이 학업 능력은 내신 성적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예.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대학이나 학과에서 그 공부할 수 있는 수학 능력인 거죠. 예. 그래서 내신 성적이 높다고 뭐 학업 능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으면 예. 학업 능력도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우선은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관리한 후에 예. 자신이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 분야에 대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내신 네. 성적은 기본이다. 기본입니다. 네. 아, 그 대학 학생들을 네. 뽑는 대학 입장에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겠죠. 내신 성적이 좋으면서 활동 실적도 전공 적합성도 뛰어나서 그러면 금상첨화죠. 예. 그런데 내신 성적은 안 좋고 활동 실적만 뚜렷하다 그러면 예.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을까? 예. 이런 의구심이 들겠죠. 그렇군요. 네. 네. 다음 사연입니다. 2874번인데요. 인서울을 하고 싶은데 현재 내신 성적이 4등급 후반 정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아직 무엇을 해야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내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 성적의 영향이 적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방금 내신 성적 중에서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학생 경우에는 4등급 네. 후반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 학생은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네. 아, 4등급 후반대면 아마 5등급과 가깝을 것이고 네. 우리가 9등급제로 말한다면 아마 중간 정도 성적을 가진 학생인데 네. 대체로 교과 성적을 통해서 인서울을 한다. 그러면 한 3등급 정도까지는 돼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야 좀 경쟁력이 있는데 이 학생이 4등급 후반대면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예. 내신 4등급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려우니까 예. 물론 이제 지방에 있는 4년제 대학이라면 가능할 예. 수도 있고 전문대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운 성적대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수험생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그 이 문자 내용 보면 예.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 뚜렷하지 않지만 예. 이 말이 좀 있어서 예. 아마도 앞서 설명 제가 드렸잖아요. 학생부 예.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중요한 게 전공적합성인데 예. 진로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아마도 이 학생은 전공적합성 면에서 예. 좋은 평가를 못 받고 또한 내신 성적도 4등급 후반대이기 때문에 학업 예. 능력도 적절한 평가를 못 받을 거고 따라서 예. 이 학생은 수능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예. 정시 모집에 지원한다든가 예. 또는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한다면 수능 체제가 좀 약하게 있는 예. 적성고사 중심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선생님하고 쭉 얘기를 해보
하다 보니까 네. 역시 내신 성적은 일단 좋아놓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겁니다. 네. 네. 아, 지금까지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장창국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게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두 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 아, 월요일 오전이죠.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